올림픽 주전에서 완전 대박 사고를 치셨는데 남자는 이제 16년 만에 금메달인데 한번 얼마나 기쁘신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꿈만 같습니다. 또 그 체급에 첫 번째 금메달이신 거는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이 체급에서 내 대한민국 태권도에서는 금메달 따게 되면은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 그냥 제 경기에 좀 초점을 두고 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기사 먼저 뜬 거 보니까 데이식스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를 들으면서 그랑팔레 계란을 일단은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58kg 새 역사를 한번 내가 써보겠다는 걸로 선곡을 하신 건지 가사를 우연히 그러니까 원래 자주 듣던 노래긴 했는데 가사에까지 그렇게 깊게 듣진 않았었는데 우연히 가사를 취합 준비하면서 보고 뭔가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여서 이게 딱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오늘 이 날을 한번 진짜 인생에 있어서 좀 한 페이지로 남기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입장했어요. 처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선수랑 이제 첫판 할 때부터 이제 결승할 때까지 작전이 그냥 박공인 것 같아요. 무조건 공격인 것 같은데 그런 내 작전은 좀 공격뿐이신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하신 건지 상대가 까다롭거나 수비가 좋은 선수였으면은 저도 오히려 신중하게 했기도 했을 텐데 상대 선수들을 본 결과 그 제가 체력 운동을 좀 진짜 많이 준비를 해서 체력엔 자신이 있었어서 좀 차분하게 하되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게 오늘 시합에 있어서 뛰는데 그게 승산이 좀 높을 것 같다고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공격적으로 네, 시합을 작전을 짜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합에 임했습니다. 근데 첫 경기 보면은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정말 막 몸이 뒤틀어갖고 오늘만을 기다려온 것 같은 설렘이 더 커 보였는데 긴장이 전혀 안 되셨어요? 계속 여기 있는 동안 어제도 그렇고 시합장 보고 나서부터 이게 막 긴장이 엄청 돼서 심장이 빨리 뛰다가 다시 평온해졌다 이게 계속 핑퐁이 됐는데 오늘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핑퐁이 되다가 딱 대기실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심장이 막 빨리 뛰다가 이제 이름 호명하고 이제 처음에 딱 처음으로 이 첫 판 딱 이제 입장하러 나갔는데 딱 관중을 이렇게 딱 보는데 처음에 되게 웅장해서 눌릴 뻔 하다가 뭔가 제가 관중을 좀 쳐다보면서 약간 여유를 좀 찾는 편이어서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이 한국에서 와주셨는데 선생님 얼굴이 딱 보여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제 관중 둘러보고 오히려 이제 긴장이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결승에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상대 선수가 좀 쓰러지고 이러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야유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동요되시는 거 없고 그냥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좀 그때 상황이나 좀 기분을 설명해 주세요. 상대 선수랑 이제 서로 득점을 내기 위해 경합 상황에서 부딪혀서 상대 선수가 원래 아팠는지 저와 부딪혀서 아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 선수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마음이 약해질 뻔하다가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 선수한테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스포츠 시합에 좀 상대 선수한테도 그게 존중을 하는 거고 상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태권도는 이제 갈려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발이 나가는 거는 정해진 규칙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갈려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도망을 가서 발을 뻗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 야유가 나왔다곤 하는데 저는 시합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야유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네, 그냥 또 은메달 이제 시상식 하고 나서도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부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 친구를 축하한다고 해서 좀 어떤 얘기인가요? 평소 국제대회 나가서 몇 번 만나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해보고 했던 선수라서 시합 코트 안에서도 그렇고 코트 밖에서도 그렇고 좀 괜찮냐고 빨리 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선수도 아예 격투기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스포츠인데 뭐 괜찮다고 하면서 축하한다고 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그래서 그 선수가 부축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부축해줘서 네 그래서 부축 같이 해주면서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경기도 너무 재밌었는데 딱 끝나고 나서 계속 세리머니가 바뀌던데 또 세리머니도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많이 준비를 하신 건지. 막 특정한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가진 않았는데 그냥 그때 순간순간 기분에 맞춰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금메달과 덤블링도 끝났죠. 덤블링은 근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 한 3-4월쯤에 이걸 연습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올림픽에서 1등하면 선생님 앞에서 꼭 이 덤블링 돌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링크도 조금 계획하셨나요? 링크는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올림픽 이제 하시기 전에 좀 영감을 받은 선수로 뭐 안세영 선수도 언급하신 적이 있던데 혹시 또 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계속 골대리나 좀 영감을 주는 선수가 있는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되게 많은 선수들을 보고 좀 동기부여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시합도 다 챙겨봤거든요. 사전 캠프에서 준비하는 동안 시합하셔서 다 챙겨봤는데 오늘 되게 멋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나도 꼭 진짜 따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더 굴뚝같이 커졌던 것 같아요. 발차기들이 이번 올림픽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제 결승전에 이제 뒤로 후려차신 거는 이제 내 인생 발차기라고 볼 수 있을지. 결승전에서요? 5점짜리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상대가 근접할 것 같아서 그냥 감으로 뒤 회전 동작을 돌아서 찼는데 그게 또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서 잘 맞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짜릿함이 살짝 오른발에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대훈 선수 키즈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워낙 존경하시고 뭐 고등학교 후배시기도 한데 이대훈 선수 올림픽 금메달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선배를 넘어섰다고 보실 수 있을지. 근데 이 메달 하나로 인해서 뭐 누굴 넘어서고 약간 그렇다기보다 그냥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현이 형이 여태까지 수많은 그런 태권도에서 커리어 업적을 쌓아오신 선수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 쌤들이랑 코치면 너무 노력하셔서 따실 거 알고 계셨다고 막 얘기해 주시는데 좀 나 이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땄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뭐 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좀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었단 말 말고는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좀 힘들게 준비했는데 특히나 또 많이 민감하고 예민했던 그 스스로한테 자꾸 그냥 운동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하면 좀 많이 예민해져 있던 부분에서 뭐 선생님이나 감독님한테 때론 약간 투덜거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다 잘 참아주시고 그 믿어주시고 계속 잘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긴 여정이 끝났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이제 오늘 푹 자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먹고 싶은 거 뭐 제일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프랑스 선수촌 와가지고 체중을 저는 이제 빼야 돼서 좀 많이 못 먹고 계속 방에만 있었어서 내일부터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이제 감독님이랑 함께 좀 올림픽 선수촌도 좀 구경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서는 내일부터 또 유진이나 건우랑 다빈아도 하는데 응원 열심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있고 싶어요 파리에서는.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먹고 싶은 거 있었지 체중에 되게 그거 많이 다르다고. 먹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먹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데이 때 내가 꼭 첫날 금메달 따서 이제 남은 형들 누나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형들 누나들 경기 계속 있는데 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한마디. 내일부터 진짜 내일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유진이나 하고 내일 건우 형 마지막 날 다빈이 누나까지 하는데 진짜 이번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다 같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도 다 됐다고 생각해서 떨지 말고 진짜 준비한 것만 다 보여주면은 남은 형 누나들 다 좋은 성적 진짜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쿄 때 구겼던 한국 태권도 체면 살려주셨는데 그런 자부심 보여주셔서 마지막에 응원해주시고 정말 여기서 시합 뛰면서도 많은 태극기가 보였고 진짜 그런 거 보면서 힘도 엄청 많이 얻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더 힘내서 시합 잘 조금이라도 잘 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응원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